다음은 저기 문지영 트리오, 벨럭과 트리오 팀인데 프랑스 말고 아름다운 소리들이라는 뜻입니다. 봄은 어떻게 오는 것 같아요, 여러분? 봄초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? 산들산들 꽃바람이 봄초의 마음을 둥둥 뜨게 만들면 봄초녀가 어떻게 되죠? 춤을 추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봄에 춤바람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문지영 트리오 팀이 준비한 곡들은 대부분 춤곡들이에요. 춤곡들. 첫 번째 베토벤의 고스트만 빼놓고는 다 춤곡들이에요. 그래서 마음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우도회장에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세계 각국의 춤곡들을 들어보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곡이 들릴 텐데요. 몇 번째 곡에 김연아 선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한번 맞춰보세요. 그러면 재미있을 거예요. 그러면 문지영 트리오 팀입니다. 벨르브와 트리오 팀이 입장하십니다.
심심해.
자,